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 현대인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또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사증후군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처음 들어본 그런 질환이거든요. 자, 병의 어떤 개념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보고 종합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는 위험인자 모음인 X증후군을 대사증후군으로 개정하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해서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는데요. 복부 비만의 경우는 한국인 및 동양인의 경우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 90, 여자는 80 이상입니다.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라든가 또는 고지혈증 약물 치료 중인 경우입니다.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40 미만, 여자의 경우는 50 미만입니다. 또는 고지혈증 약물 치료 중인 경우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거나 고혈압 치료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30대 이상 성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원인,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항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전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되는 이유를 그 각각의 위험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근본 병리 상태인 동맥경화증이 악화가 됩니다. 더 진행되면은 죽상 경화반이 파열을 일으켜가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죽상 경화반은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혈관벽이 내피세포가 타일처럼 붙어가지고 혈관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그 내피세포 사이사이 틈새로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런 혈관벽에 대식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지질을 먹고 대식 거품세포를 형성해서 죽상 경화반을 만듭니다. 이러한 경화반은 지질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죽상 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빠져나온 내용물로 인해서 혈류에 제한을 주고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으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 작용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도 저 같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 꼭 달콤한 그 케이크 같은 거 디저트로 꼭 먹는 경우 많고요. 또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많이 서양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상적인 사람들도 단 음식이라든가 과자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과자나 케이크 같은 음식을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고지혈증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또 운동 부족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복부 비만이 진행돼서 고혈압이나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케이크나 음료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기회가 줄고요. 단순 당 섭취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필수 영양소 섭취를 줄이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예. 이상에서 많이 이제 유병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그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전체 소아 인구에서 한 5에서 9%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비만 소아는 30에서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98년에서 2006년까지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이 7.3%에서 6.5%로 감소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4.0%에서 7.8%로 두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증가 현상에는 고지혈증과 복부 비만에 관련되어 있고요. 국내 소아청소년의 어떤 부족한 운동량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병률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대사증후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만한 소아청소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 상승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요인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대부분 이행함에 따라서 성인의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사증후군을요, 언젠가는 폭발할 몸속의 시한폭탄이다라고 설명하는 걸좀 들었습니다. 아마 합병증의 위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합병증으로서는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하트 연구에 따르면은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운데 세 가지 위험인자가 동반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13.1로 단일 위험인자인 경우에 비교해서 두 배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가지 위험인자가 모두 있으면은 위험도는 42.3으로 한 거의 8배 정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없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평균 1.5에서 3배 정도로 높습니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3배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그 외에도 지방간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 정말 무섭네요.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 예방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대사증후군의 단일 치료법은 없고요.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필요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1200에서 1500칼로리, 남성의 경우는 1500에서 1800칼로리를 제한합니다. 또한 일일 섭취 열량을 현재 수준에서 500에서 750칼로리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800칼로리 미만의 저열량 식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꼭 제한된 환경과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비만한 사람이 체중 감소를 3에서 5% 하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고요. 중성지방이 감소가 되고 혈당, 당화혈색 수치가 떨어져 당뇨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최소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과 복부 비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예방에는 금연이나 음주 제한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평소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하고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나 과체중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 틈틈이 시간 내셔서 내 건강을 위한 운동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